저 아는 사람. 아, 많이 하네. 나보라 했구나. 근데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평소에는 제가 웃을 때 이렇게 있지 않아요, 진짜. 근데 오늘 새벽 6시에서 9시 안산까지 가서 대출 심사를 받아야 됐어요. 왜냐면 제 브랜드를 내서 다음 달 패션위크에서 쇼를 하게 됐는데, 그 대출을 받아서 잘해볼 것 같고, 양복을 입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고 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입고 왔어. 원래 저렇게 입고 있잖아. 혹시 보통은 평소에는 아이돌처럼 입어요. 근데 제 옷이 약간 그런 옷이라서 그런 옷을 제 옷이기는 한데, 아,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되게 해줄 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타이틀이 옷잘 입는 여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지, 전공자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디자이너이고, 디자이너 중에서도 이렇게 잘 팔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디자이너 중에 속해서 너무 전공 얘기를 해주면 지겨울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또 너무 웃긴 얘기만 하면은 욕먹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방송 이렇게 진행했던 것 중에 시청률이 제일 잘 나왔던 코너를 하면 되겠다 했던 게 그거에 대한 그 뭐 여자들이 싫어한다, 남자들이 싫어한다, 이런 뭐 아까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시리즈를 막 그 3주 연속으로 시청률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아, 조금 저기 뭐 이렇게 문현 선생님이나 진현 선생님처럼 전문적이지는 못해도 사람들 호기심을 많이 본다는 얘기고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수준이 경박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으나 이렇게 앉아계신 걸 보니까 많이 경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숙명여대에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학교 앞에 생각도 너무 좋은 이렇게 숙명하면은 막 몸이 안정하신 것 같고, 그런 게 진짜 안정하신 것 같아요. 좀 발랄하신 분이 계실 줄 알고,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논문이 다 모범생처럼 생기셔가지고, 이 말 잘못해도 난 욕심 세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학교를 어디인지 몰라서 이 길 앞에 물어봤거든요. 중학생들한테. 그분이 이제 여기 학생이셨나 봐요. 그래서 별로 안 멀어요. 그냥 가면 된대요. 나 근데 멀었거든. 근데 그분이 멋쟁이는 아니셨어요, 솔직히 조금. 그러니까 이 주제를 말하자면 그 남자들이 싫어할 패션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패션하러 감사한 분인가 보다 했는데 막 가다가 갑자기 옷가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역시 누구나 관심이 있나 보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이게 전부 다 날씬한 거죠.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연예인분들은 다시 날씬하신 것 같아요. 신기한 거예요. 진짜 너무 날씬하시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껍질 벗겨내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제가 뭐 스타일리스트는 아니지만 뭐 디자이너도 하고 저는 주로 이렇게 연예인 협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문현 선생님처럼 전문적인 그런 스타일리스트 아닌 이렇게 코디네이터 같은 스타일리스트 많이 알아요. 옆에 붙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뭐 협찬 되고 뭐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많이 아는데 그런 거를 얘기해 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건 그냥 연예계 이슈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 방송에 협찬되었던 제품들 위주를 보여주면서 뭐를 남자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 아마 다 아는 얘기를 한다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봐요. 그러니까 주로 그 드라마에서 완판된 아이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분들이 대행사나 브랜드에 가서 옷을 이제 입혀보고 대부분 무난하게 조금 완판이 돼요. 잘 팔려고 예쁜 것보다는. 그 중에서 제일 잘 팔리고, 제일 여자분들을 또 이렇게 사기를 선호하면서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역시 그냥 공주 스타일이에요. 나는 공주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이거 없어졌다, 이거. 공주 한번 올려봐요, 아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원피스 스타일. 약간 샤넬라고 색깔은 화려하지 않으면서 뭐 레이스가 섞여 있다거나
요새는 당신이 있으면은 조금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좀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미니멀하면서 여성스러운 것들. 그거 플러플러 달려있고 이러면은 나도 이렇게 가져가서 뜯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 친구들이 옷을 더 싸요. 제가 디자인팀에서 만들면 친구가 남겨주니까. 소재는 좀 좋은 거 써야겠어. 그러니까는 뭐 드라마, 유인나 씨 같은 저런 스타일 어울리는 남자들이 저런 스타일 남자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인나, 신세경, 고준이 뭐 이쪽에 협찬되는, 왜냐면 그 브랜드 쪽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이렇게 안 맞으면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궁합이 잘 맞았을 때 그 상품도 대박도 나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들리죠? 이렇게 하면 내 귀가 아픈 것 같은데 뭐 소녀시대의 스타일, 뭐 원피스, 뭐 저기 누구냐, 좀 더 올려줘볼까요? 아이유 스타일. 아이유 좋아해요? 여자들? 별로? 남자들 되게 좋아해요. 어? 이 와이어링 짧은 이렇게 옆에 서서 입고 나면 막 지금 막 자빠져. 한번 올려줘볼까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못해요. 난 배운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 낙부할 때는 파워포인트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유학받아서 회사에 나왔는데 회사를 찾으니까 파워포인트 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턴한테 시켜요. 근데 인턴이 그만 더 써요. 그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한글 파일을 가져왔어요. 미안해요. 어떡해. 원래는 아니 너 넘겨주죠. 막 저런 거 공주 스타일이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호본은 자그, 청순미 철철, 뭐 화이트, 파스텔 여기 이렇게 입으신 분 있나? 화이트하고 파스텔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호본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냥 내버려둔 것 같기도 한 스타일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직 학생분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앞에 제가 옷가게를 쭉 보니까 옷가게가 많지는 않은데 톤 자체가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그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이 있는데 대학원생이 이럴 것 같은 게 많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 많은 특성 우리 신동여대 학생분들이 정말 조신하시다는 거야. 진짜 정말 안전하시고 뭐 좋게 그냥 드세요. 이렇게 올려야 될 거야. 안 돼? 저게? 됐다! 더. 여름에는, 특히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 자체는 복잡단단하게 하고 미니멀한데 다만 기장이 짧고 이 슬리브 팔이 다 보이면서 컬러가 센 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번에 특히 뭐 네온 컬러라던가 뭐 오렌지, 바이올렛 뭐 그 중에 일본은 계속 겨울까지 가는데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이실종 패션이 계속 유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핫팬츠보다 짧은 기장의 원피스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고 그래서 저런 기장감 같은 거는 뭐 아주 짧아지진 않겠지만은 저기 가을, 겨울까지도 계속 갈 것 같은데 이 학교 앞에서 옷 사지 말아야 돼. 생각을 안 사는 게 나아요. 살 게 별로 없어. 그거 다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어두워. 아니, 얼굴이 이렇게 밝은데, 그러니까 어둡다는 게 시크하고 이렇게 약간 프렌치 스타일로 이렇게 뭔가 있으려고 있어 보일 것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칙칙해 보이는 어두운 거라고. 체크도 어디서 그런 티를 가져왔는지. 신세경 씨 같은 스타일 되게 인기 많잖아요. 되게. 근데 생각보다 있는 거는 파격적이고 막 섹시한 거 아니고 생각보다 되게 미니멀하고 되게 잘 되게 좋아해. 가끔 약간 좀 이렇게 막 배 나오고 이렇게 막 가슴 너무 파이고 이런 것도 있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일부러 그런 거고. 이거 약간 샤넬라 스타일이 되게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레이어들을 위해 후드나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하니까 이게 되게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밑은 약간 샬랄라면서 위에까지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위에는 살짝 캐주얼한
뭘로 하는 거 저기다가 무슨 이렇게 뭐 어디 미차에나 이런 데 자켓 같은 거 입으면 이제 약간 언니가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섹시한 거 되게 좋아하죠.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모두 다 이효리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당히 이게 섹시한 게 막 무조건 짧고 막 예전에 섹시한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느 한 부분만 섹시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만 짧다거나 칼라가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아이템인데 만약에 저 원피스가 검은색이었으면은 좀 밝은 톤이거나 살짝 비칠 것 같은 톤이라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섹시하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두 개를 겹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템을 생각에 섹시한 아이템 두 개를 겹치지 말고 하나만 써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오리가미 장식은 저는 디자인 입장에서 되게 싫어하는데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쓴대요. 저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막 장본인 같이 다는 거 시세값이 되게 많아. 오늘도 진짜 비싸요 저거. 근데 동전을 하면 쫙 흘려서 뭐 잘 나갔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남자들은 좋아하나 봐요. 우리 유인당 한동안 되게 인기가 많아서 맨날 방송이 유인당 얘기였고 그 다음에 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제 그 학생분이 소개시켜 준 게 저 비대칭 그 스커트 있었잖아요. 이렇게 약간 여신 스타일, 이마 스타일에서 앞에는 뭐 짧고 뒤에는 길고 이렇게 저런 스타일이 나오기는 나와요. 디자인이 가격도 되게 고가이고 좋은 브랜드에 나와서 이분 참 멋지긴 한데 이 키가 좀 크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좀 소화해야 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잘못하다 자기 다리 자기 걸려서 자빠지는 경우가 많죠. 진짜로 모델 같이 크지가 않으면 저런 촬영에서 이렇게 막 걸리고 막 가수 같은 날 얘기가 나오는데 뭐 힘든 날 텐데 네 뭐 남자들은 별로 저도 되게 좋아요. 모델 뭐 모델 했을 때는 살짝 시스루가 들어가는 건 이제 레이스하고 같이 겹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레이스 원단은 남자들이 좋아하게 하고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원단이에요. 레이스 과하게 뭐 이런 생각 하면 나이대는 상관없어요. 20대 30대 다 좋아요. 그냥 취향의 레이스가 되는 거지. 여기서 레이스 옷 입은 사람 없어요? 비스무리한 것도 하긴 아까 아까 보니까 레이스 옷이 하나도 없잖아. 다이 앞에서 옷 입는 거야. 그거 저것도 지금 디바 스타일의 그거죠. 그래서 민경 씨는 계속 저런 거만 안 어울린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디바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주위가 보면서 옷을 계속 저런 걸 입더라고. 근데 같은 거를 뭐 소녀시대 수영 이런 게 같이 입으면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비율이. 계속 이제 루저로 나오는 거지. 왜냐면 같은 아이템이 여러 명의 스타가 입어요. 어떤 특별한 제품 같은 경우에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원래 그것도 오늘 할까 했는데 그거는 너무 양이 많아서 잘 못할 것 같아서 어떤 한 제품이 인기가 많으면 괜히 그 다음에 비교가 돼요. 그게 누가 더 잘 입었나, 누가 더 잘 어울리나 이렇게 소화했나 그때 항상 그 민경 씨를 부르셔야 합니다. 세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베이글 열었거든. 되게 최고의 그 하부열을 지녔다고 해야 되나 뭐 갖고든 뭐 갈아엎었든 어쨌든 굉장히 그 잘 소화를 해요 옷을 뭐 어떠한 스타일이든지. 근데 저 옷은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티파니 좋아해요? 여자분들? 여기 신문 같은 거 티파니 좋아해요? 아 진짜?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난 좀 별로더라고. 저런 기모노 느낌이 나는 이렇게 슬리퍼 크고 늘어진 거 이런 것도 여자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입으세요 혹시 저런 거? 한동안 되게 매했었는데 학생분들이 깨지면 너무 과감하다. 근데 멋져 보이는데 아, 뭐 차동현 스타일 그냥 그 많이 찾았는데 김남주가 차동현은 아닌데 워낙 완판의 여왕이다 보니까 아마 그 김남주 드라마 하면서 그 판결을 10억이 가방만 해도 10억 팔았고, 그 다음에 뭐, 한 아이템으로
여러가지 아이템에서 협찬이 되게 되게 잘 되는 그 협찬사가 사랑하는 그녀 1등을 했었는데 뭐 차도는 아니고 그냥 약간 차도 아줌마겠죠? 아줌마겠죠? 근데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남자분들도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부담없이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안티도 없고 하니까 뭐 생각보다 아이템을 보면 되게 비싼 명품부터 정말 되게 비싼 자라망고까지 다 섞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스타일하고 그 가격대랑 그 아이템의 퀄리티가 굉장히 틀린데도 비스무리하게 무리 없이 보인다는 거는 어쨌건 옷을 잘 입는다는 거죠. 자기가 입는 건지 아니면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물론 저 이제 저기 스타일링 하시는 김철 이사님 잘 하시긴 하지만 예. 저기 낙주씨 스타일에서 되게 주목해야 될 거 하나는 사실 아이템 하나하나 자체의 옷으로 봤을 때 매일 그게 한 가지 그런 큰 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입으시는 스타일인데 가방이라던가 어떤 액세서리, 슈즈 같은 거는 뭔가 신경을 쓸만한 아이템을 넣는 건데 절대 과한 아이템을 넣지 않아요. 근데 살짝 남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스타일리스트 분의 특징인데 되게 그런 거를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되게 균형이 잘 맞는다라는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가방은 뭐 누가 들어도 예뻐. 아니면 저 가방 그냥 봐도 뭐 그냥 놔두기만 해도 예뻐. 뭐 그런 아이템이 되게 많은데 저 남미 씨가 들고 나온 거는 되게 쓸만한 아이템이 맞는 것 같아요. 가방 같은 경우는 뭐 저 스타일리스트 분이 추천하긴 한데 남미 씨에서 고르기도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가져오면서 이거 해서 뭐 들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돈 엄청 받고 이게 되게 자극적인 얘기인데 저런 가방 하나 들어주고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응? 정말요? 그 가방이 저렇게 짧게 1초, 2초, 3초 나오는데 이게 한 3번 나오면 처음에 만나 캐시로 증거가 안 나요. 아 이거는 스킵하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것도 뭐 그다지. 성유리 씨 어때요? 예뻐요? 뭐 되게 좋아하나 보다. 남자들 되게 좋아해요. 남자들 되게 좋아해요. 뭐가 이렇게 좀 지금 뭐 옛날 핑크 성유리는 아니지만은 원래 성유리 옷들을 못 입었어요. 못 입었어. 되게 뭔가 어색하고 소녀도 아니고 뭐 처녀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게 막 스타일 막 넓기를 하면서 근데 저 밥 짓는 드라마잖아요. 저 무슨 옛날에 했던 거. 요리하는 드라마. 저거 하면서 스타일이 망가졌는데 스타일을 지었어. 밥을 진짜 스타일까지 지었어. 되게 잘 입고 나오게 됐어요. 스타일에서 바뀌었는 줄 모르겠지만 다양한 스타일을 되게 뭐 커리어만 룩도 있었고 뭐 여성스러운 룩도 있었고 뭐 캐주얼도 있었고 다 했는데 다 잘 어울려서 되게 저랑 같이 방송을 또 다른 스타일리스트분 뭐 저기 연예인분들 다들 극찬을 해주셔서 저 아이템 드라마를 보면 되게 배워야 될 아이템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진은 많이 없는데 코디하는 방법이라든가 아이템 배치하는 게 되게 자극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연예인만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완판 아이템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저거랑 뭐 그다음에 옥탑방 왕세상가 옛날에 별로 안 좋았는데 한치민이 입었던 걸 여러 아이템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되게 좀 한치민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 아닌가? 아 이건 별로 볼 게 없고 저거 지금 뭐 그런 구두 그냥 뭐 그런 있으면 좋고 뭐 하기는 비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신발에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한 말인데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지금. 운동화 왜 신어요? 응? 운동화 신은 거나 이렇게 플랫타임 슈즈 지금 신으신 분들 되게 대부분인데 난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냥 편해서? 왜냐면은 편해서 신으면 이왕 예쁜 거를 골라서 신으면 좋은데 그냥 어디다 프로스펙스를 신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입구에 커피빈에서 뭐 이렇게 저기 텀블러를 충동 구매하면서 그 앞에 16년대 학생이야. 지금 음대생인가 봐요. 근데 스타일은 참 아니야. 참 아닌데 얼마나 왠지를 막 정말 20대째 갖고 온 거를 둘이 똑같이 신은 거예요. 그래서 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 나이 때 저 신발을 신지 못하면 그 다음에 못 신는 것 같아요. 신발을 신는 게 아니고 신발을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신발을 타고 다닐 때야. 그때부터 언제 해봐요. 그거 타고 다닌다고 모두가 다리가 풀어지는 건 아니잖아. 응? 왜냐하면 정말 틀려져요. 여자분은 신발을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물론 운동화도 예쁜 게 많고 뭐 저런 캔버스 예쁜 게 많은데 그냥 편하다고 그냥 다 신는 거 아니고 맞춰서 한번 신어보세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잘 어울리게 맞추셨다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요. 좀 신경 써서 했는데 아니 프로가 부족한 분들도 있고 저는 솔직해요. 거짓말 안 해요. 다 예쁘다고 하면 자기가 예뻐. 그렇다고 자기가 어 난 예뻐 이것도 아니잖아. 아니면서 그냥 한심인지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조금 더 신경 쓰면 훨씬 예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나 같은 고기 그 양말은 안 신겠어. 그냥 앞에 알려서 그냥 가겠다고 생각해요. 아, 뭐 있나요? 아, 끝났어요, 이제? 이 화면이 끝났다. 더 많이 있지 않고 싫어하는 거 나올 것 같은데 싫어하는 거 몇 개만 하고 끝날게요. 너무 오래 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남자들이 그 싫어하는 그거에 뭐 이게 성민이 이런 거는 뭐 여자 남자가 다 예쁘죠. 성형팔이 성형팔세 누가 싫어하겠어요. 저거는 뭐 신문이 아니라 얼굴이 그래서 그래. 마찬가지고 얘기하면 될 수가 없는 것들. 뭐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는 누구든 다 좋아하죠. 여자들 좋아하고 남자들도 좋아하고 다만 이제 블라우스를 정말 좀 좋은 거 고르려면 좀 비싸니까 블라우스가 생각보다 비싸요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이 블라우스를 고를 때는 그 소재를 싼 걸 고르지 마세요. 응? 제가 그 뭐 지금은 남성복을 하지만 여성복도 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똑같은 스타일로 되게 예뻐 보이긴 한데 이 소재를 이 안에 이 라벨이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봐서 거기에 이렇게 폴리 소재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는 사지 마세요. 보기에는 예쁜데 입으면 진짜 덥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워도 거기 땀이 잘 안 통해서 되게 적거든요. 그러면 안이 확 드러나고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요새 이렇게 루즈하고 빡시한 거 많이 있잖아요. 앞뒤 길이 다르고 이런 스타일도 너무 폴리 100%짜리 절대 사면 안 돼요. 폴리 100% 하면 디자인 입장에서는 진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 옷이 원가가 확 틀려져서 이윤이 많이 났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디자인을 보면 욕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자기도 알아 이거. 그러니까 절대 폴리 입는 거 사지 마세요. 저건 머스트 아이템이긴 한데 그리고 또 저런 거는 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지금도 되고 밖에서도 되고 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다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티 종류 같은 거는 뭐 워낙 기본 아이템이고 뭐 많이 입으니까 뭐 여러분 어때 나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 디자인 입장에서 티 같은 거를 살 때 얘를 이번 여름 한철 입고 버린다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 뭐 한 2, 3년은 입겠다 생각하고 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때요? 그냥 한 번 입고 버린다? 아니면 2, 3년 입는다? 이렇게 늘어질 때까지? 좋은 걸 사서 안 늘어지고 이렇게 입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싼 걸 고르잖아 또. 그렇지 않아요? 티 비싸면 안 사고. 티가 비싸다고 해서 그게 잘 만들어진 소재가 다 좋은 거라고 100% 단정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비싼 건 어쨌거나 원단이 좀 틀린 거긴 해요. 그러면 수명이 좀 더 길기도 한 거는 맞고. 그래서 디자인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게
한번 입고 버린다는 생각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뭐 자라망고, 뭐 H&M 이런 데 정말 사게 파니까 정대원도 되게 많고, 근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같은 코튼이어도 그게 틀리거든요. 이게 원가가 이렇게 확 틀려져가지고 이게 나아마저도 결국은 좀 입고 버리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비싼 거 좀 사세요. 나도 좀 먹고 살게. 그 반바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이 사계절 다 반바지 같은 경우 뭐 여름에는 약간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해서 밑에 카바를 잡힌 거 많이 입으시고 이제 가을 되면 모직으로 된 거 뭐 겨울 되면 뭐 가죽 쇼트까지. 그러면 그 반바지 밑에는 뭘 신어야 될 것 같아요? 뭘 신을 뭘 신어서 코디를 할까? 지금 그 한실종 입으신 분들 캔버스 말고. 저런 스타일의 반바지 지금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밑에 이렇게 간 접은 것처럼 생긴 거, 카브라라고 하는. 적당히 한실종 패션이고,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이렇게 정전 느낌도 나고, 희절 느낌도 나고, 이런 바지 다 있어요, 진짜. 여러분 되게 좋아하고. 밑에 뭘 신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린다. 쪼리? 쪼리는 좀, 뭐, 아니, 뭐, 쪼리도 신을 수 있죠. 한데 샌들, 뭐 글래디에이터 샌들? 아니? 샌들도 잘 어울리죠. 글래디에이터 샌들도 잘 어울려요. 롱부츠 같은 것도 잘 신으면 예쁠 것 같고 이제 캔버스는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생각이 내 운동화나 이게 약간 이렇게 세미캐주얼 느낌이 나는 거라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갑자기 무슨 저기 김연아 나이키 광고에서 신을 것 같은 프로세스로 많이 팔린다고 신으면 조금 것 같아요. 바지 값이 아까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안 비싼 것도 있긴 하지만 좀 좋은 거 고르면 좀 비싸거든요. 바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이웨스트를 사면 안 돼요. 저런 거는 복대니까 못 입어요. 하이웨스트 연예인들 입는 거 진짜. 아니 진짜 이렇게 스튜어디스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어서 그냥 유스트하게 하는 거지. 아, 못 입어요. 저런 뭐 한실종 스커트 저 아이템도 되게 저게 뭐 거의 대박났대요. 저 아이템이 이렇게 주머니 디자인을 밖으로 뺀 거예요. 근데 별다른 디자인은 없는데 그냥 신생용이 입어도 잘 어울리는 거지 별다른 건 없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안에 어차피 있는 걸 그냥 밖으로 디자인을 뺀 거예요. 그냥 별다른 거 없이 저런 스커트도 다 하나씩 있지 않을까. 저런 턱 잡힌 스커트 적당히 벌려있는 여기 치마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 치마 입은 사람 한번 손들어봐. 무슨 치마 입었나? 아, 저 치마를 봐봤고 저건 치마라고 볼 수가 없어. 어디서 나왔나? 매기의 직업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나마 아까 의료학 학생, 저 학생이 입었던 게 워피스에서 나왔던 거 같다. 저쪽 테이블. 그쪽 말고 의료학 학생 없어요? 아 저쪽 또 있어요? 아 그 염색하신 분? 네. 왜 혼자 거기 왕따예요? 그 헤어 컬러가 그래도 뭐 다른 여기 수명님보다는 뭐 이제 좀 쟤네 좀 정상적으로 보이네. 그 나이에 시도할 수 있는 건. 응? 쟤는 뭐 그냥 뒤에는 뭐 별로 좋은 모르겠다. 저 그냥 싼 거예요. 저거는 그냥 특별히 몰라도 되는 것들. 근데 저런 반바지 같은 것들이죠. 좋지. 있으면 되게 유용할 아이템이기는 해요. 응? 근데 저 밑에 그 스타킹은 신지 마세요. 대부분 특히 어두운 색 같은 거. 응? 스타킹 신으면 혹시 어떤 컬러 신나요? 응? 뭐 스킨 컬러 같냐? 뭐 비둘기 매트 뭐 이런 거. 웬만하면 자신 있으면 안 신게 나. 훨씬 더 세련되고 내 남자 입장에서. 뭐 디자인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다고 거기다 무슨 막 멋낸다고 이렇게만 그 막 주황색, 노랑색 이런 거 숙제 신으면 뭐 실 짝퉁도 아니고 진짜 싸구려 아이돌처럼 이제 데뷔해서 막 뭐 멋내는 거 웬만하면 신지 마세요. 네. 거의 다 끝났나? 아 왜 이렇게 많아. 악세사리에 대해서 코멘트 한 번만 할게요. 이 시계라던가 헤어밴드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여성
오늘은 제가 남자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디자인 입장에서 그렇고 이 가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게 만드냐 그 사람을. 뭐 단순히 호감이 가게 하는 것 이상으로 저기 진아 선생님이 맨 처음에 그 남자분 실험한 데이터 보여주셨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가방이나 구두를 어떤 걸 신는지에 따라서. 그 원래 뭐 가방이나 구두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한 거였는데 여자분한테 오히려 남성한테 중요한 게 가방이나 구두, 뭐 시계별 이런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여자분한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템 자체를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스탠다드라고 그런 그 가방이라던가 액세서리 같은 걸 포인트로 넣는 게 되게 많이 이렇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트렌드 보이기도 하고 시크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 봤던 것 중에는 요즘에는 가방도 수분을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한 가방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그마한 사이즈고 크로스나 아니면 이 끈이 어깨끈이 탈부착으로 연결이 돼서 커리어머니나 학생이나 뭐 다 코디가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코드 스타일을 들 수 있는 여기에는 뭐 체인이 들어간 이거인데 이 트랩은 가죽으로 됐다거나 아니면 그 두 개가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트랜스폼에서 쓸 수 있는 유스풀 하면서도 거의 장식이 없어요. 로고도 거의 띄지 않고 근데 다만 컬러가 되게 밝아요. 다만 컬러가 파란색이라던가 뱀피라던가 오렌지라던가 이런 이거이고 그 다음에 가방이 거의 약간 A4 용지에서 한 이렇게 길쭉한 부분을 살짝 비슷하게 잘라낸 거지. 그런 사이즈. 그게 약간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사이즈를 바꿔. 어떤 뭘 붙이고 프린트로 바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아이템이 진짜 대세고, 그 다음에 시즌리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니, 이모, 엄마까지 한꺼번에 다 줄 수 있어요. 그런 가방이 진짜요. 그래서 그 가방에 그뭐 어떤 연장선으로 클러치도 굉장히 의미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지퍼 달려서 그냥 들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그 클러치의 확장 개념이 지금 남녀 계속 유행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들 수 있으면 비싸지도 않아요. 진짜 가죽인데 10만 원 안 넘는 거 많아요. 시장 것도 아니에요. 브랜드 거예요. 한번 세일할 때 한번 사주면 여기나게 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니 저거는 뭐 아닌데. 얘네들 굳이 다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죄송해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싫어하는 스타일도 있긴 한데 사실 싫어하는 스타일은 맨 처음에 우리 저기 스노우팀에서 얘기한 거 거의 비슷해요. 야상 되게 싫어하고, 레깅스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도한 거, 배, 가슴 이런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남자 입장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하실촌 패션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멋있고 예쁘고, 젊고 발랄하고. 근데 뒤태를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미니스커트처럼 뭐 속옷이 노출된 염려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대부분 하실촌 근데 이게 살이 접히는 게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는 잘 몰라. 근데 정말 이래요. 가슴 이렇게 밀어넣고 싶을 텐데 얘기만 못하고 어떡해. 어떡해요. 오해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옷을 이렇게 벗어갖고 이렇게 집어 던지고 싶어요. 이렇게 가려주고 싶어요. 진짜. 되게 조심해야 돼요. 또 대부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는 그런 지인으로 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뜯어지는 약간 그런 걸 하실 쪽을 많이 입잖아요. 여름에. 조심해야 돼. 자기 이걸 입고 나갈 때 앞만 보지 말고 거울 이렇게 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진짜.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면 굳이 이렇게 전체로 올 때 가방을 이렇게 안 가리고 되잖아요. 나도 너무 웃기는 것 같아. 보여주려고 입어도 왜 가려?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당당하게 입은 거면은 뭐 어차피 예쁘게 보여주려고 입은 건데 뭐 그렇다고 좀 욕하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가리고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남자같이 보이는 것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여성스러워 보이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공주 스타일이고 모두 다 샬랄하게 입을 수는 없지만
남자같이 보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는 내가 날 내버려둬 그냥 이런 말이야. 응?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뭐 다른 할 말은 없고 이 학교 앞에서 옷 사지 마. 내 사무실이 저기 디자이너 클럽하고 동대문의 우주원 맞은편에 유어스인데 거기 입구는 지금 훨씬 나는 싸고 오면은 내가 연결해 줄게요. 왜냐면 학생 입장에서 브랜드 가서 사기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거기 뭐 그쪽에 있는 시장이 옷이 나쁘지 않아요. 웬만하면 할만하고 그 돈을 줄 좀 근데 길 건너서 두탄이나 그쪽으로 가면 그 옷이 두세 배로 뛰어야 똑같은 옷인데 이 학교 앞에 있는 것도 다 거기서 옷이에요. 두세 배 더 붙어가지고 근데 너 옷 컨셉만 갖고 왔더라고 다 보니까 교수님을 위한 그 옷가게였다가 아무튼 그 옷가게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없어서 놀랬어요. 어떻게 막 세상에 가면 저 방구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없는 것 같아. 어디서 사요? 응? 보통 되게 궁금해. 어디서 사요? 안 사요? 야, 언니 거 입어? 다 옷을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유행하는 뭐 빅체크 아이템 뭐 이런 거 다 입었는데 보니까 호피 뭐 뭐 빅티지 아이템에 뭐 야상도 저거 부린 건 아니잖아요. 다 샀네. 어디서 사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SK 브랜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여행 캐주얼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이랜드 편집샵 뭐 이런 데 가서 하든지. 왜냐면은 어디 가서 옷을 사라고 하는 게 정답일 수는 없는데 어느 거 하나만 있는 거보다는 이게 존이 되는 거를 잘 섞어 있는 게 그게 진짜 유명한 거거든요. 거울이 비싼 것만 열고 비싼 건 하는 거 브랜드가 또 싼 것만 해도 너무 싼 것만 섞으면 옷이 수명이 짧거든요. 그게 옷이 SPA들이. 그래서 계절기면 아이템이 조금 아우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격이 있더라도 좋은 데 가서 사람을 빌려요. 예, 이상 품질이 됐어요.